제가 평소의 습관대로 책에 집중하느라고 죄송합니다. 오늘 모실 손님은요, 이 도서관, 책에 있는 도서관이랑 관계가 깊으신 분이에요. 아니요, 아닙니다. 저는 이 책에 있는 도서관과 관련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오늘 저랑 함께 하시려면 네? 적어도 이런 분위기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비타민 쟁이. 안녕? 늦더라? 안녕하세요. 때리지 마! 야! 노! 유튜브 1억 돌파 성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와, 진짜 많이 했네요. 진짜. 오늘 방송 시작해 볼까요? 뿅. 자, 오늘의 기부스타 크리에이터 대도서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실 책이 있는 도서관이 아니라 네. 게임이 총망라된 그런 도서관이란 말입니다. 예전에 처음 시작했을 때 네. 문명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혹시 해보셨나요? 저는 게임을 네. 갤럭시 이후에는 갤러그입니다. 갤러그. 나 참 사운드도 뿅뿅밖에 몰라요. 근데 거기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는데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네, 도서관이에요. 그 애칭이 이제 대도서관인데 그걸로 졌었죠. 저 원래 책을 잘 읽고 어렸을 때 많이 읽었는데 크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네. 게임에 1도 모르는 저도 이 대도서관이라는 이름을 알 만큼 네. 인기가 엄청나잖아요. 근데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코로나19로 거리두기가 한창일 때 의료진을 지원하고 구호품을 전달하는 활동도 하셨더라고요. 그분들은 진짜 방호복 안에 완전 갇혀가지고 너무 덥다고 네.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이제 기왕 도울 거면 의료진 분들한테 여러 가지 전달하면 좋겠다 예. 해서 그때 성금을 저도 모으고 그 다음에 이제 시청자분들도 같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 해서 꽤 많은 돈이 모였던 걸로 좀 기억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대도서관 네.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 잘 어울리시는데요. 이름하여 대도서관, 그것이 궁금하다. 주실 만한 말 하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여기 언제 이렇게 판넬이 나와 있었나요? 대도서관은 구강남자. 구강남자입니다. 아니, 그, 뭐, 가수들 중에 목소리가 스윗하고, 그냥, 의심을 울릴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의 애칭이죠. 네. 게임과 구강남친이라, 혹시 제초까지 넘는. 아닙니다. 곤란합니다. 어떻게 또 우리 김영철 선생님까지 제가 또. 곤란해요? 딸이 몰락하고 있는. 너무 올라가네. 아, 제가 초창기에는 이제 얼굴 없이 1년 정도 방송을 했었어요. 2년 정도? 목소리만 나오다 보니까, 제 목소리가 좀 좋았나 봐요. 그래서 여성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송중기랑 목소리가 비슷한 사람이 운명을 하더라. 송중기일지도 몰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별명이 예. 문명중기였어요. 오~ 문명 게임하는 송중기가 있다. 그때는 송중기였구나. 예. 뭐야? 내가 누군가에게 살해당한다면 넌 즉시 임금을 시행하자 목을 쳐야 할 것이다. 모휼! 넌 즉시 임금을 시행하자. 모휼! 내가 누군가에게 살해당한다면 넌 즉시 임금을 시한 자의 목을 쳐야 할 것이다. 안 똑같아요? 아니야. 옛날에 똑같았는데. 그러니까 발음도 조금 비슷한 것 같고. 너무 민망하네요. 예, 예. 근데 그러고 나서 2년 뒤에 제 얼굴을 딱 공개하고 다 떨어져 나갔죠. 자,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자, 대도서관은 땡땡땡이다. 자, 뭔지 보겠습니다. 대도서관은 유일을 하다.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엄청 멋진 키워드잖아요. 네. 저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뭐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아마 이것 때문에 뽑으신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예전에 제가 초창기 때 1인 방송을 처음 시작했을 때 당시의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뭔가 굉장히 자극적이고 욕설도 많고 막하고 막 그다음에 자극적인 일들을 해야지만 네. 봐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오히려 좀 매너 있게 하면서도 그 안에서의 이제 쿨한 예능을 만들어내면 시청자분들이 저를 선택하지 않을까, 나중에는. 근데 다행히 그것이 그렇게 되었던 거고, 그때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네. 학부모님들로부터, 뭐, 예를 들어서, 뭐, 유일하게 허락한 방송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좀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요즘 크리에이터가 초등학생 희망 직업의 3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의사보다도 높대요.
여기에 대도서관님은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은 청소년들의 네. 롤 모델로 꼽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유일하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데요. 네네네.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세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뭐 이런 유튜브를 찍고 싶어 하는데 괜찮겠냐. 근데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작업들은 굉장히 그 아이의 창의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앞으로 그것이 쌓였을 때 오히려 그 아이의 커리어를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 성취감도 있고. 맞아요. 예. 또 하나 크리에이터답게 나눔 활동에도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것 같아요. 자, 대도서관입니다. 배틀그라운드 실사판. 오, 이거 이거 이거. 딱. 형, 나 판박인데? 잠깐만요. 게임이랑 화면을 똑같이 만들었거든요. 어디 보자, 나 그걸 펼치고 이겨. 오, 이 공작. 그렇지, 공작. 여기 좋아, 여기 좋아, 좋아. 오, 여기 이렇게 펼치고 펼치고 펼치고. 나 어쨌든. 예스. 뭐야? 이제 적을 죽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식량을 나누는 거죠. 어. 전쟁터에서 We can achieve zero hunger. 야, 진짜 아이디어가 진짜 톡톡 튑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은 그냥 하면 안 보잖아요. 누가 뭐 그럼, 식량을 돕자 네. 이러면 안 되니까. 그때 당시 제일 유행하던 게임인 배틀그라운드를 똑같이 패러디해서 그 대신 이제 식량을 나누는 컨셉 그런 식으로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야, 또 아내분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아내분이 유명 크리에이터인 융댕님이라고. 아, 두 분이 그래서 함께 나눔 활동도 하셨더라고요. 네. 가족과도 함께 그런 의미를 나누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기부라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작은 기부부터 큰 기부까지. 작은 기부가 모여서 네. 또 큰 기부가 되기도 하고요. 이게 우리는 진짜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작은 도움 하나하나가 누군가를 굉장히 용기를 가지게 할 수 있구나라는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키워드 한번 네. 보겠습니다. 대도서관 늦가기. 이거 뭐 어떻게 된 말이에요? 제가 33살 때 처음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거든요. 제가 원래는 이제 그 전에 SK라는 회사를 다니다가 그 싸이월드 아시죠? 대기업에 다니셨네요. 제가 그때 당시 고졸이었거든요. 고졸인데도 알바부터 시작해가지고 더 좋은 회사로 가고 네네네. 가고 하면서 이제 운이 좋게 가긴 했는데 그 안에서 아, 물론 내가 많은 걸 배우고 너무 재밌고 너무 즐겁고 너무 좋지만 이제 이 상황이 나에겐 다 단점이거든요. 큰 장면인데 이거 큰일인데요. 이거 희석합니다. 바람도 잘 들어오고. 저는 그런 말을 들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다 라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하세요. 저는 항상 이 얘기를 해요. 저 33살부터 시작했고 그때부터 만들어가도 절대 늦지 않고 지금 더 늦은 나이에 시작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이점으로 시작할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다. 아니 근데 네. 대학 진학을 안 하셨다 그러시는데 네.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저희 집이 굉장히 좀 못 살았어요. 거기다가 아버님이 딱 그때 고등학교 때 딱 네. 돌아가셨어요. 그 심지어는 가세가 너무 기울었는데 네. 제가 그래서 대학은 대학이냐 가서 일이나 하자 이런 식으로 그냥 나왔던 것 같아요. 마음이 얼마나 쓰라였을까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어머님한테 너무 죄송했던 건 어머님 지금은 물론 제가 30살 정도에 돌아가셨지만 어머님이 이제 그걸 평생의 한으로 삼으셨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네 부모님들은 우리 집안이 이렇다고 안 가니까 이게 평생의 한이었던 거죠. 너무 죄송하죠. 그래서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마음이 가고 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마음을 좀 더 헤아릴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이 그리고 늦가기인 이유가 또 하나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제 누군가를 제 자의로 돕기 시작한 지 한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처음 돕기 시작했던 게 네팔에 사는 디파라는 어떤 소녀. 디파. 디파라는 예. 소녀를 이제 돕게 됐어요. 여기 나왔네요. 예, 나오네요. 그 편지랑 예. 편지를 보내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저 아이는 저게 진짜 너무 큰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마음에 되게 좋았고 좀 더 기부하는데
조금 조금씩이나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시작이 늦은 게 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마음을 가진다면 뭐 너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 마음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자, 네.